안녕하세요. 이성필 목사입니다.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좋은 소식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.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.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. 아멘. 죄로 찌든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이 세상과 짝하며 썩어 멸망할 이 세상에 종된 심령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고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예수께서는 오늘 죄로 찢기고 허물로 상한 심령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.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헤어나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.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절대 요구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어놓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또 영생과 희망과 평화와 진리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써 죄악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할렐루야.